한번 원터치 지면 땅으로 내려왔고요. 태클 과정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노경남에게 왼발 크로스 중앙 쪽 바라봤는데 여기서 김기영이 먼저 머리에 맞춥니다. 김은옥 정확한 컵백 박선지 살짝 내줬고 원투 주고 왔습니다. 박선지 골! 울산시민 축구단 자신들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박성진 스콜대요. 아 이렇게 박성진이 자신의 시즌 마수골의 득점을 터뜨리면서 울산시민 축구단의 2022년 마지막 리그 경기 전반전을 기분 좋게 출발시킵니다. 여전히 1대1 두 명의 수비 달라붙습니다. 한 번에 수비 공간 사이 빠져나왔고 넘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울산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박스 안쪽이 아니었다는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 축구단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 PK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반대쪽 구석에 제대로 꽂힙니다. 스코어 1대1을 만드는 이창훈. 골키퍼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궤적의 슈팅.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이창훈이 후반전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경기 원점을 만들어줍니다. 강한 로빙 패스 시흥이 가져왔고요. 살짝 띄워줍니다. 두 명까지 탈압박.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성진 오른발 얼리 크로스 가슴으로 잡아놨고요. 유동규 왼발로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역전에 필요한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대2. 1대1의 스코어 1대2로 뒤집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던 시흥시민 축구단. 이창훈의 포스트 플레이 가슴으로 떨궈준 공 유동규가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반대쪽에서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향합니다. 그 주인공 오미성. 울산 문수 보조구장을 가득 채운 울산 팬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울산시민 축구단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방금은 니어포스트로 의도적으로 내줬던 크로스 코너킥 이후에 반대쪽 바포스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오민석에게 정확하게 헤더 각도가 열렸었고요. 뭐 김...